박성 씨가 마마무를 좋아해가지고 본인 그 노래 나올 때 퓨처링 그 했는데 마마무 쪽에서 거절당했다고 되게. 아니 그게. 예. 거절한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아니 그 거절 의사를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거절한 거예요? 회사에서. 네,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거절하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뭐요? 이제 저 피처링을 하면은 네. 들어볼게요 보내주세요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예. 그리고 그리고 스케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활동 시간이 이제 겹쳐서 안 돼요. 회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뭘로 얘기하셨어요? 하면 그냥 하신다고 그래요. 하면. 저희 활동 시기가 이거 무슨 아니 근데 정말로 아, 그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박송하고는 예.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회사에서 이제 그거 또 보세요. 회사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아이유랑 되게 친하지만 아이유한테 제가 한번 그 명수대 떡볶이랑 노래를 한번 해보자 네, 네. 했는데 아이유가 노래는 되게 좋아요까지 얘기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네, 진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만나서 이제 레옹이랑 노래 해가지고 대박이 났는데 네. 한번 저랑 해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약속을 제가 너무 나이가 먹고 이제 어떤 선배로서 해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는 아. 이 방송을 통해서 이유야 명절 때마다 이렇게 뭐 꿀 보내주고 조기 보내주는 것도 좋은데 약속 좀 지켰으면 좋겠어. 느닷없이 무슨 편지를 써요. 이유야 약속 프라미지 지켜줘. 내가 볼 때는 꿀이나 이런 건 네가 보내. 그러네. 네가 보내.